드세요. 소화에 좋은 차예요. 저녁 불편하게 드셔서 체하셨을까 봐요. 지금 비꼬는 거야? 아니요, 걱정하는 거예요. 김비서나 마셔. 나보다 더 불편했을 거 아니야. 아시면 사장님하고 잘 지내시면 안 돼요? 알았어. 앞으로는 조심할게. 내가 김비서 왜 좋아하는지 알아? 김비선,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닮았거든. 부사장님. 왜? 거짓말 같아?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. 대신 김비선은 우리 어머니처럼 말없이 내 곁을 떠나지 마. 이게 다 은희를 곁에 두고 싶은 내 욕심 때문이야. 부탁할게. 더 이상 날 나쁜 엄마로 만들지 마. 어머니께서 농담을 다 하시네요. 어이구, 농담이라니. 이제 사돈 될 사람인데 아버마한테 잘 보여야지. 그런 말씀 마세요. 애들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? 저는 누가 뭐래도 평생 어머니 아들이에요. 아빠,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왜? 네, 그래 보여? 네, 기분 좋아 보여서요. 당연히 기분이 좋지. 너희들 결혼 문제도 잘 진행돼 가고 공장일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. 근데 공장장은 왜 안 보여요? 나도 잘 모르겠네.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뭘 물어봐도 아무 얘기를 안 해. 그럼 제가 가볼까요? 아이고, 그냥 두게. 작정하고 입 닫은 사람 어쩌겠나. 그냥 둬. 너무 걱정 마세요. 제가 나중에 한번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. 당신 영수 말대로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? 좋은 일은 무슨.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인상 쓸거 없잖아. 혹시 나한테 얘기 안한 거라도 있어요? 그런 거 없어. 여보, 당신 돈 좀 가진 거 있어요? 갑자기 돈은 왜? 애들 약혼식 때문에 그래? 아니요. 실은 정우동상한테 뭐라도 좀 해줬으면 해서. 해주다니, 뭘? 그냥 작은 보탬이라도 주고 싶어서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아니, 크게 뭘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부담 가지지 않을 정도로만. 글쎄, 그럴 필요 없다니까.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당분간 국밥집에 드나들지 마. 왜 그래요? 어머니 불편하는 거 뻔히 알면서 뭘 물어? 내가 할 만큼 하니까 당신까지 재수 씨 신경 쓸 필요 없어. 당신은 애들하고 어머니만 신경 써. 그 낮에 손님들이 한 말이 그 사실은 아니겠지. 아니, 손님은 무슨 날건달처럼 생겨가지고. 근데 요즘 아줌마 행동이 좀 이상했어. 툭하면 멍하니 앉아만 있고. 아, 그러면 은희 아버지가 살인을 한 게 맞다는 거예요, 당신은? 살인? 응. 어머, 어머, 당신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그냥 막 해요. 아,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, 아니란 거야, 참나. 그야 모르지. 혹시 은희한테 쌀쌀맞게 군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? 네. 그러니까 이것들이 듣자 듣자 하니까 못 들은 소리가 없어. 응? 딴 사람들은 물론 니들은 은희 언니 편 들어야지. 그래도 궁금해서 그렇죠. 근데 아버지 진짜예요? 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죠? 그러게. 그 장인으로는 별로 안...